알겠습니다. 웅진복 어디냐 또 웅진복화 4? 그거 엄마한테 드리라니까? 저희 웅진복화 1호 했는데요. 네? 3월철이잖아 오늘. 네, 근데 2호 했는데요? 저희 왜? 엄마한테? 아니야, 그건 소리 필요 없어. 뭐 해오라고 다음 시간까지? 3A의 3, 03. 제가 했긴 했어요, 그래도 한 번이. 오케이, 그래서 소리? 햄. 햄, 쓰는 법? 햄. 그러니까 H? A? M. 빙고! 햄, 굿자. 하염. 하염. 오케이, 계속해서. Goat. G. O. O. 여기가 좀 어려워. 우니깐. 틀렸대요. 우니까 하면 틀린다. 그래 해봐.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이거 goat 소리는 맞는데, goat 소리는 맞는데. 고우트 소리는 맞는데 쓰기가 어려워서 나는 고아트라고 외웠는데 고아트 이거니까 고아트 A는 아 된다고 생각해버려서 쓸 때는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마음 A2라고 하네 O는 O지 A는 아지 에이 뭔 소리야 너 이거 길 가다가 봤을 건데 길 가다가 간판에서 봤을 건데 이거 고아읍이거든 고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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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량 도 뭐래? 도 량 동 이거 못 봤어? 도량동 간판 부분 있는데. 네, 둘 다 못 봤어요. 둘 다 못 봤어요. 네. 영어를 안 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좋겠다. 선생님 왜 꼭 봐요? 봐봐 안 되려고. 오케이 계속해서. 영수니까. K. 자 소리부터 내주셔야죠. Cap. 그래서. K. A. A 아니에요 K 아니고 C A A 그렇죠 F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P에요 P F 아니고 P 오케이 아직도 알파벳 모르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아 그러니까요 Hat Hat이구요 아 Hat이었어요? Hat, Cap도 맞아 그 다음에 얘는 가방 같은 거 주세요 Gum 없어요 Gum 그래서 G 주머니에 접어서 넣어 A A M 아니 M 맞다 이거 감인 것 같아 감 껌이 아니고 감인 것 같은데 이건 감 G O O N A G O O A M 구암이야 구암 O는 네. 우대고 구암 모르겠어요 껌이지 뭐 껌 껌이네. 몰라. 껌이네. 껌. 알겠어요. 그래서 유가 가진 세 가지 유 선생님 말 좀 하자.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 우. 오, 그렇지. 유 우. 우 어. 그렇지. 유 우 어 중에 뭐 됐어? 유 어. 오케이. 그래서 귐도 아니고 굼도 아니고 검 됐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쓰기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냥 막 쓴다고 머릿속에 들어올까? 아, 껌 할 땐 유가 어 됐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네. 오케이. 계속해서 horse. 그래서 h o o o 오 아니야? 어, 그러면. H O O R 소리가 이러니까 R 어. S
Yes. 맞아요? 어, 맞았어. 근데 끝난 건 아닌데. 네, 진짜요? 이. 아니, 너희들 말고. 그렇지. 밖에서 기다릴게요. 추울 텐데. Horse. 잘했어. 계속해서. 인섹트. 그럼 소리가 인섹트. 그러니까 얘는 인 이 엔 그 다음에 얘는 세시 시 에 좀 나는 게 에이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니까 E. 오. K. T. 자, 그렇지. 얘도 인섹트 될 수 있어. 어, 근데 인섹트는 아마 이렇게 쓸 거야. In.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요, 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그러니까 인섹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 쓰고 그 다음에 섹 쓰고 트 써야지. 씨는 씨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씨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씨는 스크. 씨는 씨는 G는 그지. 그래서 씨는 스크 중에 크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섹트 할 때 아 인섹트 할 때 아 C가 크 됐구나. 얘는 애 됐고 S 쓰. 그러니까 얘가 세크잖아. 세크. 아 세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인 소리 내면서 인 쓰고 세크 네. 소리 내면서 세크 쓰고 트 네. 소리 내면서 트 쓰면 인섹트 완성. 아. 오케이. 그럼 앞에 E가 아니고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써보면서 눈에도 익혀야지. 그 다음에 소리도 똑같지? 소리는? 잉크 쓰는 방법? 이? 아니 오, 눈치챘어. 아이 오 아이 이 할 때 자 내가 뭐 하나 가르쳐 줄게. 네. 자 전에 하나 가르쳐 준 거 있는데 NG가 뭐 된다 했는데? 응. 오 그렇지. 오 똑똑스. 그러면 이번엔 뭘 가르쳐 주냐? 잉크 되는 애, 응크 되는 애 가르쳐 줄 거야. 여기 있어, 응크. 응크. 그래서 잉크. 이응크. 이응크. 오케이? 됐습니까? 네. 어, 잉크. 오케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그다음. 헨. 헨. 그렇지. 오, 이 소리. 오, 오, 오. 그래서. E? 오호! N. 오케이! 맞았어! 굿잡!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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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했어. 얘 좀 발음이 어려워. 요거는 그거. 그 벽키 되었는 아니. 그럼 그냥 애, 어린이. 여자애. G로 시작하는데. 보이의 반대말인데? 보이는 남자이. 응. 보이 말고 G로 시작하고 뭐야? G. 응.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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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Girl 어떻게 쓸까? Girl. 응. G. G. O니까 O. 어, 요거 이런 거 어려워. 어 소리인데 너도 나도 어 소리 내기 때문에 아 여기선 얘가 어 소리를 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쓰기 연습하는 거야. 아무거나 찍어보자. 그러면 A. A. A 그다음. 어, A 아니면 E다. 그래, 써놓고 그다음에 R 소리. R 소리. R 소리. R. 그다음에 U 소리. NG. NG? NG는 그 응. 응가지. 응가. NG는 응가 썼는데 야 여기 동사 잖아 여기 응가. 응. 그래. 그러니까요. 으 소리 나는 거. L. 그래. L. 그러면 girl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 중에 하나 뭐 쓰기 연습하면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전요. 어. 이번 그. 아 요거 요거 요건 것 같아.
어, 땡 틀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Girl. 자, 그리고 하나 팁을 주자면 네. IR이 붙어 있으면 맨날 all이야. 한번 볼까? 네. 이건 뭐지? Door. 예, 헤이, BD병 나왔습니다. 아, 이건 비고 이건 지니까 Bird. 어, 했잖아 이거. Bird. 우리 한 적 있어 없어? Bird. 한 적 있어. 그래. IR이 그래서 붙어있으면 all이라고 IR은 all이야 네. all 하잖아 우리가 all 어처구니 없으면 all 이러잖아 어, 입에서 무슨 글자가 튀어나오고 있다? all 하는 거야 all all이 아니고 헐 아닌가? all 하기도 하고 헐 하기도 하지 헐 합니까? 그럼 헐 하면 네 입에서 이거 나오고 있는 거야 헐 자 계속해서 이글루. 이글루. 그럼 소리가 이글루 소리 난다. 그러면 이? 이?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I. 아이고. I. G. G. L. L. U. U. 이렇게? 네. 이거 본 거 같아? 쓰기 연습하면서 이렇게 연습했어? 이가 붙어 있는 거 같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아. 어, 난 이렇게 된 것 같아. 지는 정답 알고 있으면서 맞지. Igloo. 그래서 여기서 뭘 익히면 되느냐? 그 누가 오오가 붙어 있으면 뭐 된다? 우 된다. 알겠습니까? 오오는 우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오오는 우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오오는 우 되는 거야. 좀 무섭나? 아니요. 안 무섭지.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소리가 소리꾸니까 door 아닌가? 오 door. 어, door도 맞는데 그거 말고 딴 거 배웠어. 그 door보다 더 큰 거. gate. 그렇지. gate. 소리가 gate 됐어. 그럼 얘 어떻게 쓰면 될까? g. g. e. 자, 잘 봐. 근데 e일 거 같지? 근데 요거 뭐 보여? A 보이지? 아, 그러니까 A. 그렇지. A. E. 얘는 필요 없는데 이 얘 소리 내는 거 써주려고 얘가 A 됐는데 뭐. 그래서 K 됐어요. 까이 소리가 K야 K.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까? E. 그렇지. 자 선생님이 끝에 오는 E에 E가 건너뛰어서 A한테 니으로 뭐야 해가지고 A. 그렇지. 그거 봐봐. 선생님이 딱 설명해 준 거 딱 잘 기억하잖아. 알겠습니까? 네. Gate. 맞았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소리가? 이구아나. 얘는 진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 그 소리 나는 글자. G. G. 그렇지. 오 그렇지! 아 놓으셨어! 오, 아 할 때? 응. 내가 아까 전에 뭐는 아지 그랬어. 거의 다 알아 있어. 아 손 내릴 수 있는 거. A? 그렇지! N? 그러니까 나 할 때 이구아 여기 니은 붙었고 아만 붙여주면 되는데 아. 얘가 누굴까? 에이. 그러면 이거 할까? 아니면 이거 둘 중에 이 같아요. 이 같아? 네. 어 그러면 쓰면서 요런 거 막 쓰면서 연습했어? 내가 보기엔 애구아네 같다. 애구아네. 애구아네. 그러면 에이 저거 위에 있는 거는 그럼 그렇지.
혹시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없어? 아.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없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쓰는 걸 실력을 늘리도록 합시다. 읽기 잘하고 있고요. 엄지척 잘했습니다. 자, 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이 뭘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 네. 특히 학습에 관련해서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